자, 박정민은 경성대 팀매드, 그리고 김정민은 AFC 팀 미너스 소속입니다.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10대입니다. 10대의 젊은 패기로 어떻게 보면 185-93kg 다부진 체격으로 자랑하고요. 어린 나이인데도 킥복싱이나 MMA 등 다전의 경험을 쓰는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준비가 어퍼컷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고 타격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이길 수 있다, 뭐 맞은 필요 없다, 경기장에서 모든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수사표를 내는 것처럼 네. 정말 자신감 있는 10대의 패기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만 17세인 박정민 선수. 지금 현재 이 나이에 이 정도 전적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10대인데도 킥복싱은 7전이고요. MMA 2전이면 거의 10전에 가까운 전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어린 나이지만 그만큼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정민 선수도 아마 그걸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개최를 하는 데서 봤는데 확실히 10대라 그런지 발수가 조금 없더라고요. 아, 네. 저도 맞습니다. 이제 뭐 상대 김정균 선수에게 한마디를 조금 부탁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네, 안 나와서 네, 놀랐거든요. 긴장을 한 거. 김정균은 이 박정민 선수와 무려 13살 차이가 나는 베테랑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김정균 선수가 190-93kg 다부진 체격이고요. 뭐 상대 선수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체격이고요. MMA 전적 또한 5전 3승 1무패로 경험 또한 박정민 선수보다 MMA 경험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저번 대회 때 어떤 패가 있거든요. 그 패 때문에도 무조건 승리하겠다고 어제 출산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아마 헤비급 경기인 만큼 큰 한방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긴장을 하고 가야 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정민과 김정균의 경기 라이트 헤비웨이트 5분 2라운드 MMA 경기입니다. 이정수 심판이 이번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균 선수의 이 닉네임이 메테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성인데 네. 몸이 되게 다부진 체격이 있는 반면 그 보디빌딩 중에서 아 그렇군요. 몸이 되게 이쁩니다. 몸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지 않습니까? 몸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네. 그것처럼 되게 이쁜 그런 몸을 자랑해서 그런 별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정민의 주특기는 어퍼컷, 그리고 김정균의 주특기는 MMA. 자, 경성대 팀매드와 그리고 AFC 팀 위너스 박정민과 김정균의 경기가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박정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킥복싱을 했기 때문에 타격으로 아마 될 거가 예상이 되고요. 네. 김정균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으로 만약에 가게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MMA가 특징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로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자, 뭐 김정균 선수로서는 굉장히 변칙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고요. 네, 맞습니다. 자, 패기와 노련함. 패기와 노련함. 박정민과 김정균. 김정균 선수는 표정을 봤을 때 되게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네. 몸을 풀 때부터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저희 시선을 또 끌었던 선수인데. 네, 맞습니다. 이정수 심판이 함께합니다. 자, 박정민과 김정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헤비웨이트 급 5분 2라운드. 자, 젊음의 박정민 그리고 노련함의 김정균. 확실히 박정민 선수는 얼굴이 되게 앳돼 보입니다. 네. 10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되게 앳돼 보이네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우선 자, 역시나 네. 또한 오더속 등 약간 사우스포로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김정균 선수 같은 경우도 저 왼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보다 바깥쪽으로 돌면서 타격적인 부분을 자기 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거리를 조금 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우선 아마 조심스러울 거예요, 서로. 네. 왜냐하면 헤비급이기 때문에 라이트 헤비급이기 때문에
한 방이 있거든요. 모든 선수가 김정기 선수 또한 박정민 선수 또한 그렇죠. 그걸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무게감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서로 지금 자기 거리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 손가락을 피게 되면은 상대의 눈을 찌를 수도 있거든요. 썸밍이라고 아, 그렇죠.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경기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수 심판이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네 제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정민 선수는 왼손잡이 네, 스탠스를 맞습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원투. 우선 왼손잡이 선수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기 거리를 맞춘 상태에서 왼손이나 킥을 들려가거든요. 네. 우선 그런 부분에서는 김정민 선수가 우선 네 주시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박정민 선수의 힘도 정말 좋네요. 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균 선수를 이 케이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머리로 계속 턱 쪽을 압박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지금 몸 자기 위치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박정민 선수는 저기서 지금 겨드랑이 를 김정균 선수는 파야 됩니다. 자 조금씩 펀치 공격을 섞고 있는 박정민. 우선 기본적으로 김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손 안쪽으로 겨드랑이를 파서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나오지 않으면 계속 저기서 계속 압박만 당하게 되면 체력적인 부분이 소모가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자 빠져 나왔습니다. 리킥. 자 박정민은 계속해서 케이지로 몰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안쪽에서 계속 누르면서 압박하면서 지금 니킥으로 계속 하는 것 자체는 체력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김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무시 못해요. 자 두 선수 오, 맞았습니다. 지금 다운됐습니다. 자 박정민 야 김정균 선수가 네 저거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재빠르게 우선 일어섰고요. 자 계속되는 박정민의 니킥 그리고 원투 자 라이트 자 김정균 위기입니다. 지금 겨드랑이 두 개 다 파였어요 지금. 네. 자 니킥 다시 한번 니킥 김정균. 김정균 선수 같은 경우는 빨리 케이지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네. 아 정말 화끈한 타격전이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펀치가 있는 선수라. 네. 저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이킥 백스핀 블로우. 박정민. 지금 계속 맞으면 안 되거든요. 김정민 네. 선수는. 자 하이킥. 아 이 박정민 선수 대단합니다. 어린 나이인데 지금 아. 자, 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고요. 네, 백스핀 엘보우나 하이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노블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순식간에 뭐 김정균 선수는 다운이 될 뻔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험일 수도 있지만은 다운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네, 박정민 선수한테 달려가면서 체력적인 부분을 키우면서 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박정민 선수의 상태를 조금 체킹을 하고 있고요. 자 만 1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습니다. 네 경기 운영적인 부분이 정말 일반 10대가 아닌 20대 이상의 뭐 프로 선수들과 맞먹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균의 강한 라이트가 있었고요. 우선 김정균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다운을 네, 맞을 정도로 네, 아,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자 니킥. 자 지금도 계속 케이지로 몰면서 니킥을 계속하면서 계속 김정균 선수를 계속 압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정균 선수 저기서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저기서 압박당하면서 계속 니킥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서 위치는 바뀌었는데 지금 박정민이 더 좋은데요. 자 박정민. 길로틴 들어갔어요. 자 길로틴 초크 아하. 자 이렇게 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승자는 박정민입니다. 아 박정민 선수 정말 잘하는데요. 네. 와 10대 같지가 않은 경기 운영입니다. 정말 와 놀랐습니다. 자 지금 중계석에 앉아있는 저희도 이 박정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감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떡잎부터 다르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어린 나이부터 여러 그 킥복싱이나 MMA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던 것처럼 경기 운영 자체도 정말 잘했고요. 그리고 힘 또한 밀리지 않는 거 보면은
지금부터 계속 하게 되면 더 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균 선수가 내어서 응급치료를 좀 하는 네, 모습이 큰 있었고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박정민과 김정균 라이트 헤비웨이트급 MMA 경기는 자, 만 17세 박정민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UFC 라이트 헤비급의 신성, 떠오르는 신성이 아닐까 네. 예상해봅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아, 개인적으로 박정민 선수가 빨리 닉네임을 좀 지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이제 붙여보려고 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뭐 타격적인 부분을 자기의 강점이니까 타격에 대한 뭐 자기만의 특별한 닉네임? 그런 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AFC 14 출발과 함께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 준비가 될 때마다 뭐 저희로서도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경기지만 두 경기 모두 판정이 아닌 네, 서브 선생과 키우승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3경기도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지금 네, 하이킥과 네. 백스밸브 네, 여기서 마지막 길로틴까지 정말 다양한 공격으로 지금 김종균 선수를 압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